스마트 기기 사용 증가로 인해 손과 팔 사용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손목과 팔의 통증을 호소하는데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병원 치료를 요하는 질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목과 팔의 운동만으로도 통증 완화는 물론 심각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팔을 머리 뒤로 수직으로 접은 후 올려줍니다.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를 잡아당겨줍니다. 30초 정도 이 자세를 유지해줍니다. 이때 고개를 숙이지 말고 정면을 봐야 어깨와 견갑골 라인까지 스트레칭이 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줍니다. 먼저 두 팔을 앞으로 뻗습니다. 손가락이 하늘로 향하도록 위로 꺾은 후 다시 아래로 꺾어줍니다. 30초 정도 이 자세를 반복합니다. 양손을 가볍게 주먹을 쥐고 앞으로 뻗습니다. 손목을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천천히 돌려줍니다. 30초 정도 이 자세를 반복합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손등을 위로 양손을 포개어 팔을 앞으로 뻗어줍니다. 아래에 놓인 팔의 손목을 직각으로 굽히면서 위에 놓인 손의 손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때 팔꿈치는 완전히 펴고 손목만 굽혀야 합니다. 30초 정도 이 자세를 유지시켜줍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줍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손바닥을 위로 하고 앞으로 팔을 뻗어줍니다. 뻗은 팔의 손목을 수직으로 굽히면서 다른 손으로 지그시 안으로 당겨줍니다. 30초 정도 이 자세를 유지시켜줍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줍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손등이 보이도록 깍지를 껴줍니다. 양팔과 양손을 앞으로 밀어 손가락을 늘려줍니다. 30초 정도 이 자세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양손의 손가락을 모아줍니다. 한쪽 손에 네 손가락을 모두 접고 다른 손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30초 정도 이 자세를 유지해주며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줍니다. 손목이나 팔목에 흔히 발생되는 질환으로는 관절염 이외에 손목 터널 증후군, 테니스 엘보, 골퍼스 엘보 등이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오랜 기간 동안 또는 그릇된 자세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골프나 테니스 같은 운동을 무리하게 시행하는 경우에도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의 예방이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손목과 팔목의 스트레칭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운동을 전후해서 스트레칭 운동을 실시함으로써 이런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운동 전에는 스트레칭 운동을 많이 실시하지만 운동 후에는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운동 후에 스트레칭 운동을 실시하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스트레칭 운동 후에는 가벼운 아령 등을 사용해서 팔목과 손목 주위의 근육들에 대한 근력 강화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인 모를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진료와 치료, 그리고 올바른 스트레칭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즐기세요.